오늘은 제가 자주 이용하는 쉬인이라는 중국 쇼핑몰 사이트를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모든 제품들이 다 중국에서 DHL로 미국으로 배송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대여섯 번 정도 시켜봤는데 일주일 안 넘게 배송을 받았어요. 쉬인의 정말 큰 장점은 뭐냐면 정말 정말 다양한 상품들을 정말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판다는 거예요. 옷이랑 신발이랑 액세서리 모두 모두 진짜 저렴하게 팔고 있고요. 생활용품, 생활소품, 그냥 집에 필요한 그 작은 짜잘짜잘한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진짜 다양하게 저렴하게 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사이트 들어가 보셔가지고 구경하시는 거를 저는 강추합니다. 진짜 보고 있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너무 볼게 많아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퀄리티 면에서는 좀 복불복인 게 많아요.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싸도 그렇지 이런 거를 팔 수가 있지? 하는 그런 제품들도 물론 있고 어떤 것들은 와 진짜 이거 가성비 대박이다 하는 꿀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잘 살펴보시고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먼저 상세 이미지 컷을 잘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구매자들이 남겨놓은 후기들 참고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구매자들이 사진과 함께 후기를 남겨놓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현명하게 쇼핑하시면 조금 후회가 덜 되는 쇼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쉬인에서 어떤 것들을 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먼저 제가 아무래도 전문 패션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뭐 옷에 관련된 자세한 전문적인 설명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것들을 샀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옷은 이 블라우스예요. 약간 연보라 색이 바탕이고 이렇게 꽃이 막 숨어져 있는 그런 블라우스인데요. 이 넥 부분이 좀 특이해가지고 이 부분이 좀 예쁘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진주 단추가 달려있어요. 이 디테일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재질은 얇은데 속옷이 비치지는 않아요. 이걸 빼서 입으면 뭔가 좀 너무 이렇게 어벙벙하다고 해야 되나? 바지 입으실 분들은 바지 입으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지 거의 안 입고 항상 스커트나 원피스를 주로 입기 때문에 저는 스커트에 넣어서 입으려고 해요. 여기에 이렇게 고무줄로 밴딩이 되어 있거든요. 팔 부분이 전혀 끼지 않고 엄청 헐렁헐렁해요. 그래서 진짜 편해요. 여름 옷인데 막 이런 밴딩 부분이 너무 끼면은 솔직히 좀 너무 덥고 불편하잖아요. 엄청 편하고 시원해요. 다음은 이런 원피스예요. 완전 공주풍 나는 엄청 샤랄라한 되게 너무 예쁜 게 이 뭐랄까 그냥 디테일들이 다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레이스 장식의 카라도 너무 예쁘고 팔 부분에 약간 이런 프릴 장식도 진짜 예쁜 것 같고 어깨에 이렇게 퍼프로 되어 있는 것도 너무 귀엽고 그리고 이 리본이 탈부착이 가능한 리본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거 왔을 때 이게 떨어졌었어요. 그 뒤에 부분, 본드 부분이. 그래가지고 이건 제가 따로 본드치를 해서 붙여놓은 상태고요. 이거는 이렇게 옆에 지퍼가 있어요. 그 지퍼로 열고 닫고 하시면 되고요. 한 원단으로만 되어 있는 홉겹이고 이 그래서 안에도 만약에 좀 신경 쓰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속바지를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런 샤랄라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완전 대만족입니다. 짜잔! 바로 다음 블라우스예요. 굉장히 봄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블라우스죠? 약간 이런 자잘자잘한 콧들이 들어있는 블라우스예요. 단추도 귀여운 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밴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팔뚝에 하나, 팔꿈치 아래에 하나 이렇게 밴딩이 두 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단추를 잠글 수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조이는 편의 밴딩이에요. 근데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봄 느낌 나는? 그리고 약간은 복고풍? 나기도 하는? 그런 블라우스예요. 이거는 굉장히 얇아요. 안에 약간 스킨톤의 속옷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위에까지 이렇게 단추를 잠가보면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 팔 부분이 좀 특이해가지고 썼어요. 저는 이 첫 번째 단추를 여는 게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잘 산 것 같아요. 짜잔! 다음 옷이에요. 이번에도 역시나 블라우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패턴 있는 블라우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특히 이런 플라워 패턴. 봄 하면 또 플라워 패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주로 다 이렇게 플라워 패턴이 들어간 블라우스를 구매했습니다. 얘는 재질이 굉장히 얇아가지고 비침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살짝 속옷이 비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블라우스를 입을 때는 톤의 속옷을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옷을 살 때 약간 디테일을 꽂히면 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옷 같은 경우는 이 큰 카라가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뭐 패턴도 뭐 괜찮았고 약간 좀 복고스럽기도 하고 전체적인 느낌이 약간 이런 이렇게 어깨에 살짝 퍼프 들어간 것도 마음에 들었고 저는 뭐 퍼프 들어간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소매 부분에 이런 디테일도 좀 마음에 들었고 근데 주의할 점은 좀 짧은 것 같아요. 소매가 아닌가? 원래 이렇게 나왔나? 근데 이렇게 뭔가 여기 끝까지 안 덮고 조금 모자란 듯한 느낌? 근데 원래 이렇게 나온 디자인일 수도 있어요. 뭔가 진짜 전체적으로 엄청 마음에 들어요. 다음 블라우스인데요. 이거는 저는 환불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일단 이 팔 부분이 내가 팔이 긴 편이 아닌데 왜 이렇게 다 소매가 좀 짧은 것 같지? 일단 소매가 짧고요. 이 앞에 이 밴딩이 너무 불편해요. 너무 꽉 쬐는 것도 꽉 쬐는 건데 이 밴딩도 너무 불편하고 이 자수 자체는 괜찮아요. 예쁜 편이고 뭐 색깔도 약간 하늘색? 파스텔 하늘색? 나면서 예쁜데 뭔가 전체적인 어떤 느낌이 좀 뭔가 약간 좀 별로지? 약간 조잡스럽다고 했나? 제가 상상한 느낌이랑은 좀 너무 달라가지고 저는 이거는 환불하려고요. 이런 뭐 디테일은 예쁜데 뭔가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이 스커트 안에 넣었는데 이제 이거 빼보면 이 앞에 망사처럼 된 이 부분, 이 한겹이랑 이 하늘색 원단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블라우스예요. 그래서 물론 여긴 붙어있지만 두 개가 조금 따로 노는 느낌이라서 스커트 안에 넣어 입으면 좀 불편해요. 좀 두껍게 느껴지고 불편해요. 근데 저는 바지를 거의 안 입고 스커트를 항상 입는 사람으로서 좀 무조건 스커트 안에다가 넣어 입으려 했거든요, 블라우스를. 근데 너무 도톰한 재질?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요 두 개가 조금 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서 스커트 안에 입기는 조금 불편하다. 근데 뭐 만약에 바지랑 입으실 생각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빼서 입고 다니실 분들은 그냥 전체적인 요런 느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손목 부분에 이 마감 처리된 게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가지고 약간 이 부분은 별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이거 실 돌아다니는 거 보이세요? 약간 뭔가 이 실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닌다. 어디 갔죠? 이런 마감은 좀 별로다. 그리고 뭐 안에 뭐 또 묻어있다. 얘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냥 환불하려고요. 환불! 짜잔! 다음 블라우스예요. 그래서 얘는 약간 연보라 바탕에 꽃이 그려져 있는 블라우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팔 부분은 좀 비쳐요. 팔은 비친데 근데 여기 앞부분에는 안감이 덧대져 있어서
절대 비치지가 않아서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안감이 덧대져 있는 덕분에 전혀 비치지 않아요. 소매는 뭐 단추나 이런 건 따로 달려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리본을 묶어서 연출해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가 산 것들도 보여드리자면 일단 먼저 양말을 샀어요. 제가 이런 목이 긴 양말이 필요해가지고 샀는데 패턴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컬러도 너무 예쁘고 두 개가 같이 한 세트였어요. 양말은 반품이 안 돼요. 아마 위생상의 문제 때문인지 그리고 뭐 한번 신으면 잘 늘어나서 그런 건지 양말은 반품이 안 되는데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서 다행이었어요. 귀여운 양말 두 개. 레이스로 된 식탁보예요. 제가 집에 나무로 된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 이런 레이스 식탁보를 씌우고 싶었거든요. 마침 딱 쉬인에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직접 씌워보니까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또 볼 때보다 엄청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다음 이거는 환불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 여기다 이제 양말이나 속옷 같은 거를 이렇게 갤 수 있는 속옷 정리함인데 아무리 좀 이렇게 쉬려고 해도 어쨌든 속옷이랑 양말을 넣으면 이걸 옷장 안에나 아니면 뭐 어딘가에는 이렇게 넣어서 세워둬야 되는데 전혀 서지를 않는 거예요. 가만히 얘도 그렇고 너무 뭐랄까? 뭉켜져서 왔다고 해야 되나? 못 쓸 것 같이 이 정도는 거의 못 쓰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뭔가 딱 제대로 자리를 잡고 서야 제 기능을 할 것 같은데 전혀 기능을 못 할 것처럼 너무 구겨져서 와가지고 이거는 환불할 거예요. 이것도 원래 속옷 정리함인데 전혀 제 기능을 못 할 것 같아요. 딱 뭔가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구겨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아쉽지만 너무 퀄리티가 별로라서 그냥 환불을 하려고요. 이제 다음은 제가 산 귀걸이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트 달려있는 귀걸이예요. 이 귀걸이의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가벼워요. 자칫하면 이런 거 주렁주렁 달린 귀걸이들이 되게 무거울 수 있는데 전혀 무겁지 않고 엄청 가벼워요. 두 번째는 약간 드롭 형식으로 길다란 진주 귀걸이를 샀어요. 보면은 특이하게 이 뒤에 요 핀 부분을 빼면은 이 부분만 빼가지고 다른 귀걸이랑 매치해도 되고 또 요거는 따로 얘만 써도 되고 그래서 활용도가 좀 있는 귀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고정해가지고 드롭 형식의 진주 귀걸이. 이런 드롭 형식의 귀걸이가 제가 없어서 하나쯤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고 엄청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귀걸이. 제가 진짜 보자마자 이건 사야 돼 하면서 샀던 귀걸이입니다. 엄청 크죠?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데 얘는 조금 무거운 편이에요. 좀 귀가 아플 수도 있어요. 오래 끼다 보면. 근데 너무 예쁘니까 용서되는 것 같아요. 완전 딱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바로 샀습니다. 진짜 화려함의 끝판왕. 진짜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바로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좀 이게 아무래도 요 앞부분에 있는 게 좀 무겁다 보니까 오래 끼고 있으면 귀가 좀 아파요. 그거 빼고는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 귀걸이도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환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사셔야 되는데 상세 이미지들도 되게 잘 나와 있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의 후기도 사진과 함께 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잘 참고하셔서 후회 없는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다시 봐도 너무 예뻐. 이렇게 저의 쉬인 하울이 끝났는데요. 저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워서 아마 다음에도 또 쉬인을 이용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